세나가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로서의 활용안이 더욱 부각되는 패치안 같은데 일단 한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엇이 세나를 AP 쪽에 더욱 치중된 서포터로 변경할까요? 패치안부터 알아보자면 먼저 세나의 기본 스탯 성장 공격 속도 수치가 감소될 예정입니다. 다음 패시브 면제에서는 흡수된 안개 20개마다 얻는 치명타 확률이 감소. 다음 Q스킬 꿰뚫는 어둠에서는 아군 치유량에 달려있는 치유 수치의 증가, AP 비율 2배 증가, 추가 AD 비율도 증가, 대신 물리 관통력 비율은 삭제가 될 예정입니다. 두나에 달려있는 수치에서는 두나 수치는 변경이 없고 AP 비율 증가, 추가 AD 비율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다음 W 스킬 마지막 포옹에서는 속박 지속 시간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R 스킬 여명의 그림자에서는 보호막의 수치가 증가하고 AP 비율도 증가될 예정이죠. 특히 이번 밸런싱 패치안을 살펴보면 아군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패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나는 14.13 패치 기준으로 3티어, 14.14 패치 기준으로 4티어, 14.15 패치 기준 5티어로 계속해서 티어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2024 시즌 LCK에서 세나는 현재까지 전체 챔피언들 사이에서 약 80번 정도의 픽을 받아 픽 순위 20위 안에 드는 챔피언이며, 세나는 꼭 서폿으로만 기용된 게 아니라 원딜 포지션으로도 기용이 되었었기에 이러한 변경점은 인게임 대회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히 W 속박의 전후 비교를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기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드 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